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40대 지망생분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사연이죠. 짧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두 가지로 안 하고 짧지 않게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웹툰 작가가 언제 될 수 있는지, 웹툰 작가 데뷔가 어느 시점에 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구인은 없습니다. 만화의 신이 있다면 그분만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작가로 준비하는 과정의 핵심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실력 아니고요, 그림 아니고요, 연출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일단 있어줘야 어느 시점에 데뷔가 되건 데뷔가 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좀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선순위 0순위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작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산, 손목인가요? 허리인가요? 타블렛인가요? 아닙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입니다. 회사를 관두면서 데뷔 준비를 한다는 것은 작가 준비생의 가장 큰 무기를 버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취업 준비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직장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작가가 아주 높은 확률로 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 없이 지속적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작가 준비생으로서는 가장 큰 무기와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냐면 그걸 버리면서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배수의 진을 치겠다 뭐 이러면서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부터 관두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 물론 언제나 변수는 많아요. 언제나 변수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여건이나 맥락에 따라서 회사를 관두는 게 정답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디폴트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분들을 예외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겠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봅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조금 더 디폴트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게 이겁니다.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자산은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분 불안하시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효정근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전 만화 올려서 작가가 되고 싶은 그 모든 그림들이 막 설레게 할 거예요. 막 아드레날린을 막 샘솟게 할 거야. 지금 막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느 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 기본적인 테크닉이 다 있으실 거고, 카카오 페이지 쪽 작가님들 작품 포스터 의뢰를 받아서 작품 포스터 그리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미지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만화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감 잡아보자 이러면서, 표정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취미를 하나 가진다고 해도 전국 리그에 나가는 걸 상상하면서 탁구장에 등록을 하진 않아요. 나랑 맞는지 보려고 한번 쳐보지. 헬스장을 가도 나랑 맞는 트레이너가 있나 한번 보지. 당장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사진사부터 섭외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만화라는 형태도 똑같아요. 직업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게 돼야 직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화라는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걸 한번 좀 겪어보자. 그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최종구님, 저는 일단 지금 회사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적응을 해야 될 정도의 초보 사원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할 것은 최종구님이 현재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일주일이 됐건 한 달 단위가 됐건 어떤 종류의 시간을 주로 언제 긁어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가지고 쓰는 가계부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미 직업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엔잡러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직업 5개, 6개를 거쳐왔어요. 동시에 기본적으로 2~3개 이상의 직업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교수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원고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제 말을 믿으셔도 좋아요. 짧게는 한 달,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다 좋아요. 가계부를 써야 돼요. 가계부인데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겸직을 하면서 데뷔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 배분배 대상은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카드값 같은 것들 가계부 써가지고 돈 모으는 계획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 가계부를 써야 돼요. 내가 주로 어떤 시간을 그냥 날리고 있나, 그리고 일주일 중에 제 시간이 많이 남는 게 언젠가, 그 시간을 더 중요한 다른 데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 한 달 정도 해보면 나와요. 한 달은 거의 나와. 일주일 하면은 약간 변수가 끼는데 한 달 정도 돌리면 거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안 할지, 어떤 걸 할지 같은 것들을 계획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을 크게 한번 잡으십시오.
2021년은 여기에 도전해보겠어, 아니면 앞으로 3년만 기다려줘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이렇게 잡아놓고 제일 먼저 할 것이 그 시간 가계부를 써서 자투리 시간, 휘발되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들의 정체를 다 파악하신 다음 그걸 어떻게 뭉쳐놓을 수 있는가,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자투리 시간은 덩어리를 뭉쳐요. 어떤 자투리 시간은 못 뭉쳐요. 회사에서 잠깐 남는 시간일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자투리 시간들이 있고요. 덩어리를 키울 수 있는 시간, 파편화되어 있는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그 두 개는 별개로 쓰는 겁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자투리 시간, 회사에서 나오는 30분 이런 것들은 고기에 걸맞는 연습이 따로 있어요. 연습에 대한 구 영상들 많이 보시면. 그 다음 시간을 좀 모아야 놔야지 하기 좋은 연습들도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고.